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씌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, 돈 받은 그들이 범인입니다. 화천대유 그분의 존재가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음에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. 도리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궤변과 허위 주장으로 억지 누명 씌우기를 재차 시도했습니다.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고 확인을 했을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태도입니다. 거짓을 거짓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. 억지 주장으로 안간힘을 쓰는 걸 보니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.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은 김만배의 법조 인맥에 기반한 법조 카르텔 범죄이고 핵심은 윤석열, 김만배, 박영수, 곽상도까지 검찰 라인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커넥션입니다. 화천대유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에서 탄생했고 그 수익을 나눠먹은 50억 클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그럼에도 윤 후보는 여전히 대장동 썩은 내 운운하며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무언가 두려우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입니다.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더는 용인하기 어렵습니다. 이를 계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.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려 하지 말고 화천대유 커넥션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사죄해야 합니다. 의원님, 첫 번째 두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화천대유 그분의 존재가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음에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. 도리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괴론과 허위 주장으로 억지 누명 씌우기를 재차 시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